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소. 스위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키보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보드를 리뷰할 거냐면, 사실 키보드 컨텐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는 키보드는 바로 조성 키보드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때마침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리뷰했던 이 CNK75가 새로운 조성 스위치가 추가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성 스위치 두 개까지 함께해서 총 세 개의 조성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펀키스에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자, 감사하게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슬근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K75가 제가 처음에 리뷰를 했을 때 정말 괜찮았거든요. 제가 다시 키보드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기성품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그 키보드입니다. 이번에도 총 3개의 키보드를 보내주셨어요. 컬러는 차콜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발렌타인 핑크 이렇게 3개를 다 보내주셨고, 이 CNK75가 스위치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는 리니어 3개와 조솜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칼 조솜 크림축, 오티밀 조솜 PT축,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FL 조솜 스노우축 이렇게 3개입니다. 가격은 원래는 129,000원인데 CNK75는 항상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89,000원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마다 추가 금액이 좀 있네요. 아쉽다. 아쉽다. 야, 그래도 칼 조성 크림축 빼고는 1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야, 근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거든요. 이 FL e스포츠에서 만든 키보드는 다 퀄리티가 진짜 좋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CNK75의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스위치마다 하부 부품재의 유무가 조금씩 달랐는데, 야, 지금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부 부품재가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부 부품재 유무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가 오늘 리뷰할 거에는 칼 조성 크림축 만 하부 범죄가 없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CNK75 조선 라인도 과연 만족스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징부터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블랙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키보드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인쇄를 해놨고, 자, 뒷면에도 비슷하게 로고 이름 레이아웃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을 보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펀키스에서 온 제품들은 항상 좋았던 게 사용설명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정말 쉬웠어요. 자, 요즘에는 사용설명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보증서,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는 A2C 케이블, 키캡 스위치 플러, 자, 그리고 더스트 커버. 자, 그 다음에는 CNK75의 엄청난 장점이죠. 여분의 키캡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분의 키캡 구성을 보니까 포인트 컬러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탱키리스의 배열이나 풀배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키캡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많으면 장땡이죠.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오, 역시 만듦새가 좋아요. CNK75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컬러가 3개인데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3개를 쳐봤는데 조손 스위치인데 이렇게 차원감이 다른 건 또 처음입니다. 자, 먼저 비교 타건음 들려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칼 허쉬 프로 크림축입니다. 네, 칼 조성 크림축이라고도 불리죠. 조성 리니어고요. 네, 45g으로 나와서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공정윤활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원음이 오늘 보여드린 조성축 중에서는 가장 소리가 크고요. 표기된 것처럼 보글보글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 댐퍼가 있다고 해서 먹먹할 줄 알았는데 이 조성 크림축이 먹먹함이 제일 적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림축 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 조용하거나 거의 무서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할 스위치인 것 같아요. 다음은 오테밀 조선 피치축입니다. 독거미에서 한번 봤죠. 40g으로 정말 가볍게 오래 타건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듣기에는 정말 미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설명에 있는 대로 극강의 조선 스위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30g대가 아니고 40이기 때문에 누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스위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먼벅함이 느껴집니다. 웨인
어딘가 봤는데 나머지 스위치 두 개는 바닥 깊이가 4mm입니다. 오테미는 3.3mm로 약간 누르다가 멈춘 느낌. 근데 상대적으로 원목함이 느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공정 윤활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제일 조용하다 보니까 무조건 조용한 걸 찾으시는 분들에게 맞는 것 같고, 또 타고듬이 표기한 대로 그릉그릉,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참 잘 표현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그 알맹이 소리, 조섬 특유의 알맹이 소리도 그것도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FLCMNK의 조섬 스노우충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조섬 리니어고요. 네, 입력한력이 40g이라서 이것도 오래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30g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르는 맛이 분명히 있고요. 자, 바닥 깊이가 4mm이기 때문에 먹먹함이 좀 덜합니다. 이 조섬 스노우축은 카이 조섬 크림축이랑 오테미우 피치축이랑 딱 반반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소음이랑 타건감이 딱 그 중간 정도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소리가 이것도 이름답게 눈을 밟는 그 소리, 딱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스노우축은 댐퍼 쪽에만 살짝 그 윤활유가 보이는데 정말 미세하게 윤활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심심하진 않은데 조용해야 되는 그런 스위치를 찾으신다면 이 조섬 스노우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조섬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 오테미우 조섬 라임축입니다. 이거는 오테미우 피치축에서 걸림이 있는 조섬 택타일축인데 제가 이거 스위치는 없어서 직접 못 느껴봤지만 듣기로는 얘가 피치축보다 좀 더 가볍지만 걸림이 있어가지고 좀 치는 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걸림이 있는 조섬 택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테미우 조섬 라임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CNK75에 들어있는 조섬축들은 이미 유명하고 검증을 받은 조섬축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좋으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자, 이어서 키보드를 보자면 배열이 7호 배열입니다. 자, 넘버패드 펑션키가 사라진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저는 컴팩트한 걸 좋아하는데 넘버패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넘버패드를 따로 구매하시거나 CNK99도 있거든요. 네, 그걸로 가거나 풀배열로 된 조선 스위치를 또 찾아야겠죠. FL eSports의 오리지널이랑 다얼류의 A104 프로, 그루브스톤의 GS, 이 세 개가 조선으로 나오는 풀배열 중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방향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Alt키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글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네, 키캡을 보시면 PBT 이중 사출로 나왔고요. 네, 체리 프로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 정발품이기 때문에 한글 각인도 이렇게 이중 사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캡 각인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싼 키캡들은 각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온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좀 표면이 매끈하긴 한데 약간의 거침, 진짜 조금의 거침이 느껴지는 그 정도예요.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가지 연결 보드를 지원합니다.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참 편하고 시타 타입 연결 단자는 바로 옆에 있고요. USB 동글은 높이 조절대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연결 방법은 시간 절약을 위해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CNK15는 운영체제별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키 설정을 바꿔준다고 해요. 네, 그게 진짜 편했고 또 특징으로 디스플레이와 노브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로는 현재 연결모드, 운영체제, 배터리 잔량, 또 시간, 캡슬락이나 윈도락 같은 부가적인 기능도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노브로 음량 조절이 가능해요. 또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노브 힐 기능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 자신만의 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노브 한번 맛보면 놓치기 쉽지 않죠. 그리고 키보드 높이가 키캡까지 30mm 적당한 편인데 이 하우징의 높이가 20mm여가지고 체감으로 좀 높게 느껴집니다. 야,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팜레스트가 없으면 손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야, 무게는 958g입니다. 하부 붐재가 없으면 약 6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 뒤쪽 사이드 부분이랑 뒷판에 메탈 소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마지막으로 이 뒷면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가 있고 2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특징이 여기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RGB 온오프 버튼이에요. 야, 직관적으로 이렇게 RGB를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이어서 RGB를 보자면 펑션키 컨트롤로 RGB를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고 실제로 봤을 때 밝기 정도는 밝은 편이에요. RGB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 펑션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배터리 잔량을 RGB로 표시해줍니다. 내장된 배터리 용량은 3000mAh로 요즘에 나오는 키보드들과 좀 비슷하고요. 폴리네이트는 최대 1000Hz의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엄청 미세한 반응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면 웬만한 게임들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스테빌라이저도 찰찰거림 없이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키매핑, 매크로 설정, RGB 설정,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랑 노브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자, 이렇게 키보드 외부적인 거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K75는 플라스틱 키보드입니다. 우리가 키캡 재질로 흔히 아는 ABS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무게추랑 흡음을 잘해놔서
울림이 상당히 괜찮죠. 또 보강판이 플렉스 컷으로 된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로 되어 있고 3핀 5핀 둘 다 지원이 가능한 핫스왑 기판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또 가스켓 마운트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타건이 가능하고요. 안에 내부 흡음 구조를 보자면 기본광 사이에 흡음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스위치 패드로 RXP 폼이 얇게 들어가 있네요. 또 기본광 제일 밑에는 폴리우레탄 폼 흡음재가 붙어 있고 네, 스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하부 흡음재로는 실리콘 흡음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기성품 키보드에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테이핑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커스텀 방식이거든요. 소리를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더 극대화시켜줍니다. 테이핑 모드를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이렇게 CNK75 조선 스위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CNK75 키보드 자체가 완성도가 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FL eSports가 키보드를 참 잘 만들거든요. 네, 키보드가 안 좋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열이 상관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꼭 풀배열이 필요하시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키보드 3개 있죠? 제가 리뷰를 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격도 독거미에 비해서는 좀 세긴 하지만 네,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는 10만원 밑이라서 괜찮거든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뷰는 리뷰일 뿐 강요는 아닙니다. 선택하시는데 그냥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키보드가 3개나 있으니까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디스코드방을 열었어요. 거기서도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노우축과 오토뮤 피치축은 그대로 유튜브 이벤트로 할 것 같고 이 핑크색 카이 조선 크린축은 제가 디스코드방에서 따로 나눔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키보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질문을 하고 싶거나 좋아 놓으실 분들은 목나라 디스코드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저는 타고 넘을 들려드리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